둘, 셋. 우! 대기치 나타나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치명적인 매력으로 돌아온 몬스타엑스. 얼른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선배님. 보고 싶었던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가득 담은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몬베베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네, 이번 타이틀곡이 엄청나다고 벌써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떤 곡인가요? 네, 러브킬러는 말이죠. 애증의 관계를 담아낸 곡인데요. 절제된 섹시미로 몬스타엑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 잘해요. 네, 치명적인 포인트 아무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자세를 격투 자세로 만든 다음에요. 자신 있어요? 네, 앞에 있는 손을 한 번씩 파주시면 됩니다. 그 MC님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잔인하고 아름다운 러브 킬러. 와우,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몬스타엑스가 너무너무 궁금한 수빈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질문에 빠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주원씨가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별명은? 주원의 원하네. 오, 형원씨 가방에 항상 꼭 들고 다니는 물건은요? 닭가슴살. 예. 엔딩 요정 선우씨 무대 엔딩에 잡혔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아, 내 콧구멍이 괜찮은지 벌렁벌렁 되진 않는지. 오, IMC 오늘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오, 뮤직뱅 가는 날. 아, 역시 기현씨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붕어빵. 네, 마지막으로 민혁씨가 몬베베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야식 메뉴? 곱창에 오뎅배 추가해서 콜라 꼭 먹어요. 와, 맛있겠다. 네, 곱창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짙어진 몬스타엑스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박지윤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몬스타엑스도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보이스로스.